예배를 드리고는 하고 첫 시간 정기올로 목사님 시간에 참석한 것도 있고 이영원 총회장님 시간도 참석한 것도 있고 또 명대 교수이시 경제 강의도 참석을 못했어요. 네, 저녁 먹는 시간부터 또 저녁 성령 대방에 또 아침 또 새벽 기도에 또 조금 전에 안보 강연을 다 들었어요. 감동이에요. 안 통하는가 봐. 최성규 목사만 감동인가 봐. 여러분도 감동이죠? 근데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감동이에요.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기아성 장로연합회가 역시 괜찮아요. 왜 괜찮으냐? 부부 수련회인데 태극기가 강릉을 넣어있어요. 그런데 저렇게 부석에 가 있으면 안 돼요. 강단 애인적에 와 있어도 안 돼요. 물론 이제 저렇게 둔다고 예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왕 태극기가 강단에 있다면 제자리에 와야 돼요. 제가 옮겨도 되겠죠?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신앙이냐? 애국심이 있어야 신앙이에요.